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오늘은 코스닥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로써 개장 28주년을 맞습니다. 상반기는 힘들었지만 하반기에는 힘내줄 수 있는 강한 응원을 하면서 자 오늘 코스닥 특집 하반기 코스닥 스타 종목을 찾아라로 특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하반기 코스닥 시장을 주도할 업종과 그 안에서 최선호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수석연구원, SK증권 허선재 연구원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코스닥 특집 방송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반기 첫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좀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상반기 내내 답답했었고 좀 정체되어 있었죠. 하반기에 이 시작의 힘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먼저 코스닥 시장의 하반기 좀 전망부터 들어볼까요?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예, 그래서 일단 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요 상반기에 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너무 좀 아쉬운 거 아니냐. 코스피는 뭐 3천을 향해 달려가는데 코스닥은 네. 천은커녕 800, 800 초반에서 안에서 많이 한신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일단 좀 하반기는 분명 상반기 대비 코스닥은 좋은 모습을 일단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코스닥을 주도했던 2차 전지주들이 조정을 거의 다 마치면서 일단 네. 2차 전지주의 반등 먼저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약바이오도 좋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일단 900포인트 넘어서 또 오늘의 또 가장 큰 관심거리인 1000포인트 향해서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희망을 담아서 예. 1000포인트가 보인다. 그러니까 1000포인트를 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이제 바람을 담아봤는데 일단 상반기 대비로는 하반기에 그래도 좀 힘을 낼 수 있는 요인이 원래 코스닥 시에 부진했던 게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주의 부진이 예. 컸잖아요. 2차 전지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국면에서 하반기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선재 연구원은 역시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네,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상반기에는 대형주 수급 쏠림 현상이 되게 심화되면서 중소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양상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 금융투자 소득세 이슈가 하반기로 네. 갈수록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 수급이 몰려 있는 코스닥은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금투시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 이것이 또 투심에 좌우하는 또 큰 변수이다 보니 이런 중요한 관전 포인트도 잊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상반기 대비 하반기 나아질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을 응원을 하면서 이제 두 분과 함께 하반기 조금 더 종목으로 좁혀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반격에 나설 때 우리가 소외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중소형주 안에서 또 어떤 섹터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사실 상반기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전력, 화장품, 음식료가 좀 눈에 띄었다면 하반기에서는 어떤 업종 좀 주목하고 계세요? 예, 역시나 하반기에는 역시나 그 K-뷰티 화장품 업종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 그 힘을 이어갈 것이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그 보시면 이제 뭐 그 2차 전지도 작년에 그랬고 네. 뭐 이런 전력 변압기도 그랬던 것처럼 한 실적이 증가하면서 테마까지 겹치면 지속적으로 갑니다. 네. 예, 그래서 단기적인 그 시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직도 화장품 섹터는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고 이제 과거 중국 수출 유지에서 탈피해서 일본과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하게 흔히 말하는 한류와 더불어서 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과 주가의 성장이 모두 다 가능한 화장품 업종을 다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화장품 말씀해 주셨다시피 확실히 숫자가 나오는 쪽에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없고 더 성장에 대한 기대를 더해가는 이제 재료가 있다 보니 상반기에 이어서 화장품 K-뷰티가 하반기에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에서 빠질 때마다 이제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도 잘 뽑아 봐야 되겠죠. 잠시 후에 스타 종목도 찾아보도록 하고요. 허선재 연구원도 같은 의견이실지 궁금해요. 워낙 이제 상반기에 주도했던 그 업종의 색깔이 뚜렷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어디에서 기대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사실 이번 달부터 시작될 실적 시즌에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기존 주도 업종 내에서 좀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주도 업종이 좀 떠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되게 좋았던 뭐 반도체, 전력설비, 화장품, 식품 등 이 업종 내에서 확실하게 지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왜냐면 지금 워낙 주가가 좋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는 실적 기대치가 좀 상당히 높아진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에 부응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는 업종으로 이제 좀 수급이 좀 몰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외에는 이제 상반기에 주가 상승 흐름은 그렇게 세지는 않았지만 하반기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조선, 디스플레이, 운송, 그리고 뭐 의류 같은 이런 업종들이 또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 강했던 섹터는 확실히 이제 실적 기대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진 그 실적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로 그 안에서도 확실한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조선, 디스플레이, 의류, 그리고 한 가지 또 뭐죠? 운송? 네, 운송. 네, 이 안에서도 새롭게 또 주도 섹터로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를 주목하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코스닥 시장을 주도할 하반기 스타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스닥 시장 이제 상반기 하면 엔캠, 알테오젠, 그리고 실리콘투, 뭐 테크윙이 그리고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들 같은 스타 종목이 과연 어디에서 어떤 종목에서 나올지 두 분의 시각으로 부담되시나요? 네. 최선호주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타 종목도 어떤 종목 꼽아주셨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볼까요? 네, 두 분이 각각 코스닥 스타 종목, 예감 종목으로 꼽아주신 종목입니다. 유성만 수석연구원은 콜마비앤H와 클리오를, 그리고 허선재 연구원은 J2K바이오 오스테오닉을, 화장품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 오스테오닉 의료기기 쪽에서도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오스테오닉이 VR가 발동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방송 직전에 VR가 발동돼서 하반기 더 주목해 볼만한가 자세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만 연구원님. 화장품에서 예. 거의 이제 꼽아주셨는데 실리콘투, VT 이 종목군이 아니네요 또. 예,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지금 매수하는 건 분명 부담이 되고, 아직 덜 올랐는데 더 확장의 여지가 있는 것들, 네. 제가 좀 아직 시장에서 주목을 덜 받은 것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네. 첫 번째 콜마 B&H가 일단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콜마 B&H는 화장품도 있지만 건기식, K건기식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한국 콜마의 자회사인데요. 그래서 일단 이게 그 화장품의 전방의 호주로 인해서 화장품 관련된 실적도 일단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지역에서 최근에 중국 현지 법인인 강서 콜마의 실적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콜마 B&H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인 애터미를 비롯해서 고객분들의 화장품 판매 호조에 따른 이런 그 수요 증가, 고개 네. 있고, 또 건기식까지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화장품이지만 그다음, 그러니까 식품, 화장품이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건기식까지도 분명 건기식 심상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 중에 이미 뭐 3배, 5배, 10배 오른 걸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네. 예, 들어가라는 건 제가 좀 무리고, 오히려 좀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네. 화장품과 K건기식이 동시에 있고, 예, 그런 콜마이 B&H 또 여기가 지금 수요가 폭증해서 세종시에다가 제3공장을 지금 지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시범 운전을 하고 있고, 빠르면 3분기 말 4분기 초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회사 한국 콜마도 캐파가 110% 이상이 돼서 지금 네. 막 자회사들 캐파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전방의 호조와 앞으로 더 식품, 화장품에 이어서 또 그다음 타자로 기대되는 K건기식까지 좀 이런 게 고루고루 네. 있는 콜마 B&H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다시 한번 존재감을 보여주고 예. 있는데 K건기식까지 그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콜마 B&H를 꼽아주셨고, 클리오도 꽤 오른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도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화장품주로 갖고 오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일단 클리오 같은 경우도요. 네. 일단 좀 포인트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일단 미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 채널에서 최소한
작년 대비 40% 이상 성장이 나옵니다. 오, 특히 네. 미국 아마존이 이제 미국에서 K-뷰티를 성장시킨 대표적인 판매 채널인데 일단 여기서 판매되는 청귤씨 세럼부터 해서 올해 기존 상반기에 판매된 기존 제품 및 하반기에 신제품 효과가 기대되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도요 올해 네. 최소 YOY 25% 성장이 일단 기대됩니다. 그래서 현지 벤더사까지 추가를 하고 수출 허가 업체까지도 확보를 해서 미국과 일본 모든 측면에서 높은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조정이 나와 있는 클리오 네. 제가 보기에는 좋은 매수 타이밍 아닌가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이 파우치 보면 클리오 제품 없는 분 아마 거의 없을 예. 겁니다. 이제 해외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주목하자 요즘에 조정을 이용한 매수 기회 클리오 그리고 콜마 B&H를 하반기 코스닥 최선호주 스타 종목 예감 종목으로 꼽아 주셨고요. 자 여기에 또 지금 허선재 연구원도 화장품 원료와 또 의료기기에서 각각 갖고 오셨는데 지금 각각의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화장품 원료 쪽. J2K바이오도 한번 끼를 보여준 종목이잖아요. 네. 네. J2K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 업종인 화장품에 속해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시장 인지도가 뭐 앞서 말씀 주신 VT, 클리오 그리고 뭐 실리콘2 대비 네. 아직은 낮은 중소형 업체이고요. 이 회사의 포인트를 좀 꼽아보자면 화장품 원료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현재 K-뷰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코스알엑스 라고 하는 업체의 이제 유일한 좀 벤더 상장사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코스알엑스 향으로 이제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 35% 수준으로 동사 입장에서 이 단일 고객사 기준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그림은 앞으로 코스알엑스가 좀 가파른 실적 성장을 매 분기별로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J2K바이오도 동사의 실적도 동반 성장하는 그림, 그리고 주가 모멘텀도 함께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 크게 두 가지 정도 봐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좀 선제적으로 캐파 증설이 지금 일어날 걸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기준 동사의 생산 캐파는 약 500억 기준인데 지금 분기별로 실적이 늘어나는 추이를 봤을 때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조기 증설을 해야 될 거다라고 판단이 네.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연간 가이던스 그리고 내년 실적 추정치까지 조금 상향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약 70% 정도 성장한 480억,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80% 네. 성장한 100억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현재 멀티플 또한 한 12배 정도로 아직은 밸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품 고점에서 차익실현 나오는 분 무서워하시는데 이렇게 실적에 받쳐내주는 종목은 겁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보자. J2K바이오를 꼽아주셨고 오스테온이 조금 전에 VR 발동돼서 하반기에 눈여겨볼 만한 강한 포인트는 뭔가요? 네, 일단 오스테오닉 주가가 작년에 되게 좋았는데 맞아요. 고점 대비 뭐 30% 이상 빠진 상태였거든요. 왜 이렇게 빠졌냐 좀 살펴보면은 작년에 예정되었던 이제 진머향으로 나올 FDA 인증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린 흐름이었는데 이게 밀린 거지 사실 취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언제로 밀렸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 3분기, 한 7월에서 8월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 쪽에서 FDA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훌륭한 주가 모멘텀 자체가 될 거지만 중요한 거는 FDA 확보 이후 즉시 미국 수출이 하반기에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좀 의미 있는 실적 성장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반기의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오스테온이 주목해서 볼만하다. 두 분 하반기 스타 종목 예감되는 이 최선호주를 꼽아주신 만큼 참고해서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SK증권 허선재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